그냥 옆에서 이러잖아요. 잔소리들 막. 아, 야, 뭐라도 해야지. 너 네. 맨날 이렇게 있으면 어때? 맨날 이러고 맨날 죽치고 백수처럼 있으면 어떡하냐 이러고 네. 너 뭐라도 해야지. 운동해라. 걷기라도 해라. 햇볕 쬐라. 막 이러는데 솔직히 그게 정말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. 그냥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그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정말 저는 제일 도움이 됐던 게 나는 네 옆에 정말 네. 그럼 막 우리가 보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뭐 어떤 사람이 뭐 자살하려고 하면은 야 뭐 죽을 용기면은 뭘 못해 그냥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네.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? 아 사실 그 말은 네. 아, 마음이 아프고 뭔가 그런 선택을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정말 해서는 안 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왜냐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거였으면 네. 애초에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았을까요? 네. 안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남편이 오히려 그런 무덤덤하게 나한테 예민하게 반응 안 했던 거 네. 그리고 옆에서 그냥 조용히 있어줬던 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냥 옆에서 이러잖아요. 잔소리들 막 아, 야, 뭐라도 해야지. 너 네. 맨날 이렇게 있으면 어때? 맨날 이러고 맨날 죽치고 백수처럼 있으면 어떡하냐 이러고 네. 너 뭐라도 해야지. 운동해라. 걷기라도 해라. 햇볕 쬐라. 막 이러는데 솔직히 그게 정말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. 그냥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그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정말 저는 제일 도움이 됐던 게 나는 네 옆에 정말 이렇게 가만히 있어줄게. 네가 좋아질 때까지,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 있어줄 테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되게 와닿더라고요. 막 잔소리로 들리는 막 그런 얘기는 정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네. 오히려 서운해요. 아, 나 되게 힘든데 왜 지금 저런 소리밖에 못하지? 하고 되게 서운한데 그냥 조용히 나도 이 병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. 근데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쉽진 않네. 이런 얘기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옆에 지금 응원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해보자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그거는 되게 응원의 메시지처럼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. 믿고 옆에 있어주는 네네. 게 최고의 그 위로와 정말 최고였던 말이다. 것 같아요. 네. 자살을 생각한다 혹은 뭐 내 삶을 좀 비관한다라는 것은 네.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같은 의미로 봐도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좀 다른가요? 저는 같은 의미였던 것 같아요. 저는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었고 네.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도 아예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네. 나를 사랑하는 건 모르겠어. 근데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가능한가요? 가능은 한데 네. 이게 정상적인 뭔가 건강한 아니고. 관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결혼 전에 네. 연애했던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. 우선 나를 제대로 사랑하고 좋아할 수가 없으면 상대방도 뭔가 건강하게 연애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. 뭐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네. 그랬던 것 같아요. 이제 내가 나를 제대로 챙길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랑하는 것 자체도 뭐가 올바르고 뭔가 건강한 인간관계로 이렇게 이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럼 작가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, 나 자신을 사랑한다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제가 책에는 네. 아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 것 같아 이렇게 네. 적었는데 네. 아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이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. 네. 거기는 그렇게 써놨는데 왜 나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? 네.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지금은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나를 억지로 사랑하려고 했구나.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냥 적었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.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. 그 당시에는 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네. 그거를 그냥 그렇게 적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.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이게 뭔가 방법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. 네. 어디를 깨닫 들어가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맞아요.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네. 몇 가지가 쭉쭉쭉 뜨는데 네.
솔직히 그거를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.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겠구나. 근데 그거를 남을 사랑할 때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네.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그렇게 다가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런 게 정말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그냥 천천히 기다려주자. 굳이 막 나를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막 이렇게 세뇌시키지 말고 그냥 기다려주자. 그럼 언젠가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겠지. 그런 생각이 들어. 우리가 우울증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무기력에 대한 건 같거든요. 네.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고 네, 네.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제 그 무기력이 학습됐다 해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네, 네, 네. 또 나오잖아요. 네, 네. 작가님께서는 이 학습된 무기력을 뭐 어떻게 겪으셨나요? 저도 굉장히 심했는데요. 그 조증의 특징대로 이제 저는 뭔가를 계속 시도하고 네. 근데 또 뭔가를 또 바로 포기하고 이걸 계속 겪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반복되면 아 도대체 이거 시도해봤자 뭐해 나 어차피 그만둘 건데 네.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자괴감에 막 빠져요.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. 나 진짜 시도해도 다 포기하잖아 이런 네.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느 책을 읽다가 이제는 그만두는 게 잘못이 아니다라는 그런 글귀를 봤는데 아 저는 굉장히 그 글귀를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. 저는 그냥 스스로를 계속 쪼았어요. 막 아. 너는 이렇게 그만두니까 막 못해 못해 넌 끈기가 없어 넌 어, 끈기도 없고 이거는 다른 사람 삶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. 다 네. 되게 열심히 살아요. 네. 다 되게 열심히 살아요. 그래서 네. 그런 자괴감을 막 계속 느끼고 있을 때였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만두는 게 잘못이 아니라네. 이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.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러면서 생각이 이제 좀 전환이 오더라고요. 아 그만두는 것도 뭔가 그 용기가 필요한 거고. 네네. 그리고 그 그만두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되게 이게 좋은 거구나.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를 시도할 때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이거를 모르잖아요. 그쵸. 우선 시도를 해봐야 경험을 해봐야 알 수가 있으니까. 그만두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. 다 시도를 해보고 내가 그만둘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읽고 나니까 네. 제 자신도 이제 좀 많이 바뀌고 아, 너 자책하지 말자. 내가 해보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만뒀다가도 또 다시 시도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잘못이 아니다. 실패가 아니다. 이런 네.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. 이게 실패가 아니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네. 그만두고 싶으면 또 그만둬보고 또 시작하고 싶으면 또 시작해보고 그냥 실패라는 단어 자체를 좀 지웠으면 좋겠는 거예요.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책하지 말고 실패라는 자체를 지우고 네. 다시 또 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우선은 네. 뭔가를 그만두고 또 다른 시작이 오잖아요. 그런 새로운 변화도 오고요. 그래서 우선 그 글귀를 읽고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삶 자체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. 그 실패라는 단어를 지우고 그리고 그만두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삶 자체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. 생각이나 네. 관점이 바뀐 거군요. 네, 많이 바뀌었어요. 그 이제 책에서 다름을 인정하니 달라지는 것들이 생겼다. 여기서 다름이라는 것은 내 삶과 상대방의 삶을 말하는 거죠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 보면서 야, 저 사람은 맨날 골프 치고 맨날 마시고 네. 다니고 호텔 가고 이런데 나는 뭘까? 맞아요. 이걸 이제 해서 뭔가 우열의 계렴으로 바라보다가 네. 작가님께서 이제 다름을 아, 쟤는 제 삶, 나는 나의 삶이다라고 네, 인정하게 네. 됐다는 거잖아요. 네, 그것도 맞아요.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우선은 제 성격이 그 전에 정말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네. 누구를 만나든 이제는 아 내가 다 맞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맞고 네 말은 다 틀렸고 네.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네.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인간관계도 힘들고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잖아요. 그렇게 되면 그쵸. 우선 상대방을 밑으로 보게 되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왜 이런 생각을 내가 계속 하고 살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이제 글을 쓰면서부터 내 삶과 그 사람의 삶이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거구나.
다른 거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니까 그냥 그 사람도 맞고 나도 맞고 그냥 우리의 삶이 좀 다를 뿐. 네.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우선 되게 편해졌던 것 같아요. 이제 나 혼자서 생각했던 그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렇게 생각하면 아, 이 사람은 다 틀린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? 왜 저렇게 살지? 왜 저렇게 말하지? 그래서 나는 다 맞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스트레스가 심했어요. 뭔가 이 인간관계 자체가 원만하게 흐르지가 않았어요. 근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를 이제는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 인정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뭔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. 아, 저 사람이 말하는 거 그래 맞아 맞아. 저것도 맞아. 이렇게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귀도 생기고 마음도 그렇고 마음이 이제 편해지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.